청소기는 좀 어떻게 알아보셨나 사람들이? 병원 사시한 거 아니야? 저는 생각보다 병원이 바빠서 출퇴근한다고 정신이 없었고요. 제가 제 대신 저 촬영할 때 일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당직하면서 힘드실 텐데 교수님들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사랑해요. 내가 아까 했던 얘긴데 이거 청수기가 마지막에 이제 이제 마지막 얘기할 때 청수기가 되게 재밌는 애란 거 알았는데 그게 뭐야? 데이트했던 시간보다 설거지했던 시간이 더 많았다고 그랬던 거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아쉽더라고. 아,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되게 재밌어요. 네, 되게 잘한다. 화장기도 있고 정수 재밌지. 정수 재밌어. 그거 말고 안 나와서 아쉬웠던 거 있었나? 그러니까 방송 안 나왔던 거 혹시 만약에 나갔으면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안 나갔다 뭐 이런 거 있어요? 다들? 그 영식이 형이랑 현숙이 누나랑 이제 데이트 한번 나갔어요. 아그 주머니? 미안하다 나 때문에 맨 처음 데이트 아니었어요? 드랍도 때문에 아 그거 제가 그 자기소개하기 전에 그 아침에 이제 그 현숙하고 저하고 이제 그 데이트권을 어떻게 둘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데이트하러 나갔었는데 저는 그때 얘기를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통편집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영자님하고 그 랜덤 데이트도 통편집되고 이래가지고 저는 결국은 이제 뭐 옥순 현숙, 영자 이렇게 세 명이랑 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옥순하고만 데이트했으니까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뭐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나간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가지고 분명히 반성하고 있지만 좀 그런 부분도 조금 나갔었으면은 좀 더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. 맞아요. 뭐 일단 근황 토크 이어가자면은 저는 옥순이랑 데이트하면서 사실 많이 알아봐 주셔서 뭐 마스크 쓰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아니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사실 그 정도라 많이 알아봐 주실 줄 몰랐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참은 걸 수도 있어. 둘이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서로 모른 척하면서 다녔는데 농담이고 지가 안 날 수가 없지. 농담이고 사실 다니는데 막 그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안경을 제가 쓴 이 안경을 알아보시나 싶어서 안경을 벗고 밖에 나가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근데 나가자마자 안경 딱 쓰니까 바로 어?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안경빨이었네. 그러니까 안경빨이었어. 그러시면서 이제 또 옥순이랑 둘이 같이 붙어있으면 확실히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진 찍히고 싶었던 거 아니거든요. 진짜 막 멀리서 100m 줌 당겨가지고 따라다니시면서 찍으신 분도 있고 그 진짜? 부산 시민공원에서 찍으신 분 진짜로 저 얼굴도 알거든요. 계속 따라다니셨잖아요. 와 진짜 막 원망하고 싶진 않은데 인터넷에 올리신 건 너무했어요 진짜로.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하여튼 그냥 원망만 하는 거고 그래도 다 저희 좋아해 주셔서 뭐 찍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. 그쵸? 맞아요. 한마디 하세요. 한마디 하세요 빨리. 일단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데이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데이트 이런 거 또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것도 얼마 뭐 몇 달 누리지 못할 그런 거니까 그렇죠.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쁜 사랑해요. 뭐 또 그 전할 근황이 있습니까? 근황이 있어요. 누나는? 뭐 특별한 근황은 없지만 알아보는 거 말씀하셨으니까
방송에서 하도 그 짓거리로 다녔더니 사람들이 화장했을 때는 못 알아보고 생얼로 그 짓거릴 때만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민망했었고 근황은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조금 쉬고 있고요. 누가 좀 이상한 소문을 냈었는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문이고 근데 대신에 조금 뺐어요. 많이 뺐는데 많이 뺐는데 한 30kg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매기는 거지 생각보다 많이 뺐어. 하여튼 많이 빠졌어요. 얼굴 형은 많이 달라졌어. 어 진짜 근데 살이 다 빠졌어 내가 보기에. 살은 내만 쪘고 고생하고 마음고생 행복해서 그래 있어. 아, 행복하니까 살이 찌더라겠다. 마음고생하고 뭐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. 순자 누나는? 얘기할 거 없어요? 사업 잘 된다며. 뭐 얘기할 거 없어요? 선생님 생각나면 생각나면 말해요 누나. 괜찮아 생각나면 말 말 말 안 해도 되고. 아 저 나 낯가리는 게 있어. 맞아 아, 은근 멍 속깔아주고 낯가려서 그러면 그 따사한 얘기 먼저 다 그 얘기 다 했나? 우리 뭐 없나 이제? 근데 근황이 별로 아 그래요? 근황이 뭐 거기서 거기라서 그게 없어 아직 제 근황 아직 얘기를 안 해서 아 그렇구나 네 근황 감사합니다 넘어갈 뻔했다 이게 뭐 응원도 많이 받았고 사람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더라고요.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이제 미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셔서 이렇게 사진 같이 찍자, 방송 잘 본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옛날에 동창이라든가 예전에 알았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제 동창 중에 두 명이 벌써 돌싱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었고 최근에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저희 예전에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계셨던 보좌신 분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. 방송을 보고 그래서 방송 잘 봤다 그러면서 그 2대1 데이트 장면을 보신 거예요. 그래서 보면서 내가 대신 들어갔어도 너보단 잘했을 것 같다 그 말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. 아무튼 이렇게 많은 관심 보여주셨고 또 많은 좀 질책?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. 뭐 방송 끝나고 나면 다음날 회사 가면은 왜 그러셨냐고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네.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끝인가? 아니 뭐 얘기하실 말하는 사람 절 없어요? 있어요? 본업이 뭐 본업이 바뀌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. 아, 본업을 잃은 사람. 말해. 이사. 아니 근데 아직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고. 이제 이직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확정이 날 것 같은데 조만간 뭐 그래도 저번에 다니던 데보단 조금 받으면서 장소가 어딘가요? 어디로 가요? 장소는 비밀로 하고 싶은데 장소가 어딘가요? 조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. 아 여수가 생각보다 조금 먼 것도 있고 제가 고향이 원래 충북이잖아요. 그래서 고향 가는 것도 어렵고 이제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만간 조금 제 고향보단 조금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